오늘날 세계 여자 골프는 한국 선수들 또 한국계 선수들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세리 키즈죠. 1998년도입니다. US 여자 오픈에서 이 박세리 선수가 워터 해저드에 거의 빠져서 걸쳐있는 공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을 했어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또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쳐냈습니다. 기어코 우승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많은 꿈나무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면 뒤이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김연아 키즈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생소했던 스켈레톤의 윤성빈 키즈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변화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강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에 소산물 먹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은 마음껏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놓치고 은혜의 의미가 이 심령 속에서 퇴색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잡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이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거룩을 떠나고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여러 족속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입니다. 참 오랜 동안을 블레셋으로부터 압박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완전히 암흑기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을 하십니다. 미스바로 다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개혁의 운동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면서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곤 했던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고 뭉치면 우리에게 반발하고 우리 먹을 것이 끊어지겠다. 그래서 초장에 이 싹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규합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과 방편을 통해서 마귀는 영적인 부흥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끌어내립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동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한 부유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욥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하죠. 욥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파탄 상태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10명의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도 악청에 걸려서 밤마다 비명으로 그렇게 밤을 셀 수밖에 없는 참 고난과 곤고한 상태에 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여기 걸려 넘어졌죠. 하나님 버리고 믿음 떠나가서 욥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이 믿음과 영적 상태에서 파탄난 이 아내가 오해하며 욥에게 앙칼지게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공격,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주 동안 그럭저럭 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고 샤워하고 교회 나올 때 다 준비했는데 차 안에서 부부가 함께 오다가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막 맹렬하게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올 때쯤이면 서로 간에 그냥 이 마음으로 원한이 꽉 차가지고 저런 걸 내가 함께 살다니 이러면서 이 마음이 지금 꽉 돌처럼 굳어가지고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성도가 나오는 것을 이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막 뿌려가지고 이 은혜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방해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빨리 털어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에만 여러분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시면서 다시 싸우세요. 아니,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 싸우는 일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에서 어깨 인대 그리고 이 어깨뼈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좀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또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 활력 체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4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라고,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거 많다고. 그런데 그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전철역 앞에 이제 가는 겁니다. 전철역으로. 그 전철역 딱 앞에서 이렇게 비탈진 곳이 딱 있어요. 전철역 1번 출구.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그때 따라서 빙판이 생긴 겁니다. 그걸 딱 밟고는 철버덩 넘어지는, 만약에 이 머리로 부딪혔다면 아, 이거 정말 큰일 났을 텐데 다행히 이 어깨로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깨에 인대가 찢어지고 그 다음 뼈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아주 심하게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가뜩이나 수면 시간도 짧은데 옆에서 뭐 뭔 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제가 깼어요. 짜증이 좀 나가지고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냥 탁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잠을 자는데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 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꿈에서 이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몇 번 그런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무섭게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남편이 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언제가 제 아내가 부흥에 의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을 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리라. 기도 열심히 하리라. 그 며칠 지나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빨간불임에 뻔히 아는 그 노선을 밥 먹듯이 다니는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빨간불 딱 걸려있는 그 순간인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오면서 결국 제 아내 뒤에 차를 그냥 쾅 받아버린 겁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차가 폐차돼버리고 제 아내는 그 순간부터 한 달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부르짖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하고 하여튼 이 뭐 하여튼 세속적인 말로는 깽판을 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요즘에 마귀 원수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마귀가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자꾸 이것을 못 받게 하려고 도전을 하는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라이브를 다시 한 건 걸고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 이 중량 운동, 근육 운동을 하면 다음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미세하게 근육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딱 아물면서 그 아무는 덮개가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굵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냥 몸 쑤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는 운동을 포기해버린다. 평생 가야 그분은 근육이 생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야. 지금 내 근육이 단련 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쑤시는구나. 계속 운동을 할 때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견디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단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그 순간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대승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찾게 회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서도 이들이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미워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삼성을
무시는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지는 못해요. 비호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 보국 정신입니다. 삼성을 창업할 때 그 창업주 회장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 정신. 두 번째는 세계 인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가 되어야 된다. 1993년도에 이대 이건희 회장이 뭘 선언했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싹 다 바꿔라.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1995년도에 삼성이 만든 휴대폰, 그 애니콜이 초창기에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수신율도 이게 좀 안 좋은 겁니다. 불평이 좀 들어와요. 그때 500억이 넘는, 그 당시 500억이면 삼성전자의 5%가 넘는 이익입니다. 근데 그 500억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산더미 같은 삼성 휴대폰을 다 쌓아놓고 화형식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이따위는 우리가 안 만든다. 세계 최고를 만든다. 그 정신이 오늘날의 삼성으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는 인재제일주의입니다. 인재제일주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인재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거대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나라 가운데 울타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핵심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도 어쨌든 기도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도 어쨌든 위기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느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작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무슨 의미냐면 평소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와 담 쌓고 삽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다. 헌신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갑자기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정신 번쩍 들 때, 뭔가 문제가 확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매달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부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살짝 조금만 지나가는 기미가 보이면 또다시 살았다 이러면서 기도줄 놔버립니다. 기도자리 더 이상 안 쳤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이분은 발작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막상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세네 사람? 그러면 많을 거예요. 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대부분이 인사말이에요. 사실 그걸 놓고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급한 순간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같이 나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가 일상화되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일상화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5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초창기에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울이 전략을 잘 짰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고 군대를 잘 통솔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한 사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적어도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기회만큼은 소돔성이 누리지를 않습니까? 지금의 터키 서부지역입니다. 그곳에 과거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BC 7세기까지 이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번창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왕과 백성들은 다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우는 천혜의 요새 속에 그들이 들어가 성문을 닫아 걸고 대항을 해요. 페르시아 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공격을 계속해와도 깎아지르는 듯한 그 높은 곳에 있는 성벽을 함락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개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아무런 해가 다가오지 않으니 리디아의 군사들이 방심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보초병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니다. 그러면 전시 상태에 보초가 존다, 이거 즉결 처분, 목이 달아날 죄예요. 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꾸벅꾸벅 하니까 헬멧이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는 떼굴떼굴떼굴 절벽 밑으로 굴러내려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초 교대를 할 때 이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맞춰야 되냐, 술을 군대는. 이걸 찾으러 내려갑니다. 리디아 백성들만 아는
그 절벽 밑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그 비밀 통로와 같은 곳을 그가 내려가서 투구를 잡고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페르시아의 척후병이 그것을 멀리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요새를 함락시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 한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책임과 또 권세가 있다. 전 그걸 믿어요. 또 저는 가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에게 주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권세가 있다. 전 그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1순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가족도 그 다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은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늘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방패기도다. 방패기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할 때에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보호해 주셨듯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담임 목사 세워두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장으로 세워두시는 그날까지 이걸 기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장이시잖아요. 자녀의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사업장의 사업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무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울타리로 두름과 같이 방패로 두름과 같이 그 사무엘이 그때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제연합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98년도에, 7년도에 이 상임이사국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할 때에 철제 투표함에 그걸 넣는 겁니다. 근데 1997년도 이 철제 투표함이 너무 낡고 오래됐다 해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자 하면서 이걸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해요. 이런 글입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서명 폴 안토니오. 알아보니까 이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이분이 유엔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그 철제 투표함 자기 만들 때 속에다 새겨놓았던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서일까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참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이미 딱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다 모여서 하는 그날 아침
이건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아닙니까? 소련의 대표가 오다가 차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퍼졌습니다. 그거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러다가 결국은 수습해가지고는 유엔에 딱 당도한 그 순간 이미 결정 끝. 그래서 유엔이 군인들을 보내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섬기고 교회가 전 세계 2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둡습니다. 사회가 어둡습니다. 국가 안보가 어둡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어두울수록 조그만 촛불 하나가 더 환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작은 기도 역시 이 어둠을 더 크게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과 우리 이틀 전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가사와 이 찬양을 쭉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바라는 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부르면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나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삶의 모든 무너져갈 때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을 위해 내 앞에 큰 사람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의 연장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둘로 지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에 끊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는 주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 우리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의 현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의 울타리로 두름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